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수주 물량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국영조선소 지벨지다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5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프로젝트를 현지 조선소에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조 대금 지불 문제를 불식시키며 선박 건조를 끝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불 처리 방식이 우려되는 가운데 러시아 지벨지다 조선소에서 쉐빙 LNG선 선체 세척 건조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건조 물량은 신규 수주가 아닌 삼성중공업이 2019년 수주한 물량으로 삼성중공업은 현지 러시아 지벨지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돼 쉐빙 LNG선 선체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다시 지벨지다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를 결심하게 된 건 건조 대금 지불 처리 방식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초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발주 쉐빙선을 다시 인도하기로 하고 결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러시아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의 선체 건조 작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금융회사들이 서방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며 일각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주받은 선박들의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측 관계자 말에 의하면 러시아 수주 물량들은 계약서대로 선박들의 결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선박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현지 러시아 지벨지다 조선소와 협력해 쉐빙 운반선을 건조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4조 6천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내 조선소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총 80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수주 물량은 약 50억 달러로 국내 조선 3사들 중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약 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선박 수주 물량들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만큼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방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황의 러시아가 과연 삼성중공업의 선박 대금을 어떤 식으로 지불했을지 또 앞으로 남은 대금들은 어떻게 지불해 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독과 득은 한 글자 차이인데 과연 삼성중공업의 이번 결정은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삼성중공업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